아침에 늦잠 자서 늦고, 사무실에서 이것만 하다가 또 늦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보다가 내릴 때 지나쳐서 또 늦고, 맨날 울면서 택시 타는 나. 인간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아트 마크먼의 스마트 체인지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행동을 바꾸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의 뇌는 금세 만족을 주는 일을 먼저 하고 싶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미래의 보상을 참지 못하고 현재의 즐거움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둘째, 뇌는 생각할 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런 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뇌는 습관을 만들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쁜 습관은 우리가 계속 같은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습관을 이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습관 만들기 1단계의 기술 들어갑니다. 우선 목표를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잡습니다. 좋은 목표란 결과 목표가 아니라 과정 목표입니다. 눈물의 다이어트 식단을 통해서 50kg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칩시다.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눈물의 다이어트를 계속해야 할까요? 이런 목표보다는 월수금은 무조건 헬스장에 간다, 식단을 식물성으로 바꾼다와 같은 지속 가능한 목표가 좋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팁, 부정적인 목표는 지키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 담배를 끊는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와 같이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의지를 더 빨리 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목표는 뭐뭐 안 하기보다는 뭐뭐 하기와 같이 긍정적인 언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지각하지 않기보다는 약속 장소에 1시간 먼저 도착해서 카페에서 일하기와 같은 목표가 긍정적이고 과정 목표가 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대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을 바꾸는 2단계 기술 들어갑니다. 욕실에 들어가면 거울에 딱 달려있는 칫솔. 양치질은 오랜 세월 동안 환경의 일부가 되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우리는 환경을 활용하여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나눠주지 않은지 좀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도 아 맞다, 장바구니 가져올 걸 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한 마트에서는 주차장 여기저기에 장바구니를 가져오도록 상기시키는 알림판을 몇 개 세웠는데요. 이후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 장바구니를 가져오는 습관이 훨씬 늘었다고 합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과 행동 사이에 일정한 도식을 이룬 다음 해당 환경에서 일을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속 장소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하고 그보다 15분 먼저 알람을 맞춰서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 스마트 체인지에서는 우리가 반복하는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상세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핵심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지금 습관을 바꾸는 기술 들어갑니다.